창립 45주년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구의 명가. 국내 200여 대리점을 비롯해 해외 판로까지 개척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가구기업. 빠르게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맞춰 신개념 시스템 가구 개발. 16년 연속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에 선정된 꿈의 기업. 이곳에 입사할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꿈의 기업의 디자인을 담당할 자랑스러운 인재를 선발한다.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 대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단 하나의 꿈의 기업 자리를 두고 펼치는 두 학교 간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란 말 안 내. 너무 예감 좋은 날 너에게 날 맞추지 마. 나에게 더 바라지 마. 거품처럼 커진 맘을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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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버블 버블 팝. 두 학교의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네. 정말 한치의 물러서 못 있는 막강 대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두 학교에서 응원단이 잔뜩 나왔습니다.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스카우트를 통해 선발된 우승자는요, 이 꿈의 기업의 디자인 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자인 연구소라 하면 가구의 그 디자인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감각과 아이디어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입사 기회를 오늘 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공정하게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상상력, 그 다음에 그러한 상상력을 전개할 수 있는 그 전개력, 뭐 그런 점에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꿈의 기업 대표 정성균. 예리한 눈, 그 다음에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심미성과 실용성, 이런 덕목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희선. 기능성이나 실용적인 면보다는 디자인 자체의 아름다움, 조형미를 주로 볼 예정입니다. 남다른 디자인 감각 이현우. 이 가구는 생활 문화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예술성을 중점으로 볼 생각입니다. 목조형 가구학과 교수 백은. 자신의 철학과 또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많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전 메이커 이재환. 꿈의 기업의 우리 정성균 대표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그 우승자는 디자인 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가구 디자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의 무한한 그 상상력을 가장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가정용 가구.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용 가구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그 일을 맡겨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사실 이제 특성화 교교에 그런 이런 그 디자인 학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저로서는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아셨기 때문에 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또 많은 그렇죠. 그 고졸 학생들이 네. 입사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요. 꿈의 기업을 향한 도전자들의 그 치열했던 본선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치열했던 본선 현장. 디자인의 명문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가 붙었다. 경국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교내 창의 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가구인데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 회장, 부회장 됐으며 2학년 1반 학급 회장, 교내 졸업 작품에서 1등을 차지한 그런 작품입니다.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 디자인 명문학교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